28번 보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거를 다 공간 도형을 생각해서 막 어떻게 교점 생기지? 하면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우선 요 원래 구와 새로 생길 요 도형의 교집합. 마찬가지로 똑같이 교집합 생각한 다음에 또 그들의 교집합까지 생각해서 대체 이제 생기는 N1, N2가 어떤 성질을 만족하는지를 보고요. 그걸 이용해서 최대한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게 하나 있죠. 뭐냐? 각. APO가 2분의 파이라는 이 식의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거는 사실은 평면일 때는 많이 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제 딱 여러분들 A 딱 찍으시고 O 찍습니다. 90도야. 아, 그러면 AU가 뭐인? AU가 지름인 원이 이렇게 딱 이쁘게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입체이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돌린다고 생각해서 AU를 이렇게 하나의 지름으로 갖는 구를 딱 그려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요, AU를 뭐로 지름으로 하는 구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느 쪽 BO 쪽에서도요, 얘를 지름으로 하는 뭐냐, 구가 그려지는 거구나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그려진 구와 원래 있던 구의 교집합을 생각합니다. 이것도 막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마. 그냥 새로 그려보는 거야. 여러분들, 구가 두개 있습니다. 1번 구. 그리고 뭐죠? 2번 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둘이 만났대요. 그럼 여러분들, 그 교집합은 당연히 뭐죠? 둘의 교집합은 이렇게 생기는 뭐가 된다? 원이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 빨강색을 지름하는 구가 그려질 거고요. 걔랑 원래 있던 중심이 원점인 구를 교집합하는 거니까 어디에? 요 X축의 수직인 원이 생깁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제 꽤 크게 생긴다고요. 마찬가지로 노란색 쪽에서도요, Y축의 수직이 뭐냐? 원이 생깁니다. 이 친구들이 어떻게?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보니까 둘의 교점이 있대요. 얘가 좀클 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생긴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이때 이두 점을요, N1과 N 몇이냐? 2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저 점이 어떻게 되는지 막 진짜로 계산해서 막 이제 막 공간 도형 조립 막 생각해서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둘은 누구에 대해서? XY 평면에서 대칭인 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대칭인 게이 원도 XY 대칭인 도형. 이 노란색 원도 XY에 대해서 대칭인 도형이니까 둘의 교점도 뭐냐? 당연히 대칭이 되겠습니다. 그 말은 N1과 N2의 무슨 좌표? Z좌표가 정반대구나 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에서 N1, O, N2에 대한 코사인을 줬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용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 이제 우리 N1, O, N1, O, N2로 이제 볼게요. 도형 그려보시면 여기가 이제 5고요. 쉽습니다. 이렇게 딱 되겠죠? 이렇게 딱 하시고 이등변 그려질 거고요. N1, N2 될 거고 문제에서 이 친구 이제 반지름이 10이었으니까 10 여기도 10될 거고요. 내가 여기를 X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X제곱 몇인 거냐? X제곱 여러분들 우리 100 더하기 100 되겠죠? 빼기 두 배에 100입니다. 코사인 몇이었죠, 여러분들? 5분의 3인 거니까 이렇게 딱 쓰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몇이니? 계산해 보시면 20이죠? 120이니까요. 빼시면요 80이 딱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x는 몇이냐? 4루트 5가 되겠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n1과 n2는 어디에 대해서? xy 평면에서 대칭인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의 y좌표 몇인 거냐면, 아니, z좌표 몇인 거냐면 여기가 이제 2루트 몇이냐? 5가 되겠고요. 우리 친구의 z좌표는요, 마이너스의 2루트 몇이냐? 5가 딱 되겠습니다. 그쵸? 요것만 딱 아시면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뭐할 거냐면 n1의 성질을 생각해 볼 거야. N1 여러분들 몇 개의 구 위에 있습니까? 세 개. 모든 구 위에 있어요. 원래 거, 빨간색인 거, 제가 다 그리진 않았지만 노란색인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때 여러분들 원래 구와 노란색 구는 식을 알아볼라? 식을 압니다. 왜냐? OB가 지름인 거니까 중간 있죠? 여기 이제 0, 5루트 2, 0이 중심이란 말이야. 그래서 반지름이 5루트 2인 거고 예식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제 뭐 하면 돼? 이 좌표를 대입하시면요,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뭐랄까, 이제 문제에서 A를 썼으니까, 제가 여기서 B, 그다음 뭐냐, C라고 그냥 쓰겠습니다. 2번. 그럼 뭐라는 거냐? 우리 구를 구해볼게요. 첫 번째,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몇인 거야? 얘는 100인 거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우리 노란색 있습니다. 노란색 구는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X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몇이야? 5루트의 제곱이죠? 플러스의 Z제곱입니다. 반지름이 5루트 했으니까 우리 친구 제곱 몇인 거야? 50 되겠습니다. 근데 포인트는 이 위에 누가 N1이 모두 이렇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문자 BC 두 개,
식두개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겠죠.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 무슨 막 복잡한 도형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뭐 그런 프리만 생각한 친구들은 나 그것 때문에 못 풀겠는데 머리 아파서? 아니야 아니야. 그냥 대입하는 거야. B제곱 더하기 몇이냐? C제곱입니다. 아까 요거 2루트5잖아. 그럼 몇이야? 20이지. 80 되겠습니다. 그쵸?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B제곱입니다. 플러스에 이제 C 마이너스 5루트의 제곱입니다. 얘도 이제 20이니까요. 빼시면요. 30이 되겠습니다. 둘을 빼면은 C가 이미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수학하고 들죠? 빼보겠습니다. 빼시면요. 요 친구 이제 10루트 2C죠? 됐고요. 플러스 몇인 거야? 요거 제곱하시면 5, 25 곱하기니까 50 아니겠습니까? 됐고요. 몇이는 거냐? 우리 친구 이제, 여기가 이제 빼기죠? 어떻게 된 거야? 빼기 빼기. 여기가 빼게 됐죠? 방금 잠깐 계산이 큰일 날 뻔했네요. 몇이냐? 50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C를 구할 수 있네요. C가 몇인 거냐? 10 루트 2C가요. 100인 거니까 C는 몇인 거냐? 5 루트 2가 딱 되겠습니다. 그쵸? C 구했어. 여기 있잖아. 5 루트 2잖아. 제곱하신 몇이야? 5, 25에 50이죠? 그러니까 B는 몇인 거냐? 루트의 30이 되겠습니다. B는 몇인 거냐면 루트의 몇 되는 거다. 30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BC 값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BC 구했어.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야? 원래 식 저기 우리 구하고 싶은 아직 안 그린 딱 하나의 구 있잖아. 그 구에다가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 거야? 여기. 요거 이제 구하라고 요거. 이거 되는 거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계산할게요. 3번 보시면은요. 우리 요 빨간색 구는요. X제곱, X-2분의 2제곱이죠. 요 친구. 되겠고요. 플러스 뭐냐? Y제곱 되겠고요. Z제곱 되겠고요. 얘가 몇인 거냐? 4분의 A제곱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이 위에 N1이 있을 거고요. N1 좌표는 뭐냐? B, C, 몇 되는 거야? 우리 저기 보시면 2루트 5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B제곱 몇인 거야? B제곱은 제가 앞에 아까 구했습니다. B제곱은 30 되겠고요. C제곱 몇인 거야? C제곱은 50인 거니까. 내가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겠습니다. 저기 대입해 볼게요. 대입해 보시면 되는 거야. 대입해 보시면 우리 친구 몇 되는 거냐? 우리 친구가 Y제곱이죠. 그러니까 여기 50 됩니다. 우리 친구 몇인 거야? 요거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2, 4, 5, 20 되겠습니다. 그쵸? 그리고 요거 제곱해 보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요게 이제 x제곱이잖아. 그리고 빼기 몇 x 되는 거야? ax 되는 거죠? 4분의 2제곱은 지워져 안 지워져? 지워집니다. 그래서 플러스 몇이냐? 70이 몇이냐? 0이 되는 거고요. 우리 b제곱이 몇인 거야? 30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30 되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 결론이 이제 여러분들 우리 ax가요. 몇이다? 100이 되겠습니다. 근데 x가 몇인 거야? x라는 게 또 요거잖아. 루트 몇이냐? 루트 30 되는 거니까 a는 몇인 거냐? a는 이제 여러분들 정답입니다. 루트의 30분의 100 되겠습니다. 유리화 한번 해주시면요. 부모 분자에 루트 30 곱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3분의 몇이냐? 10의 루트의 몇이다? 30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